백세의 저승사자가 날 데리러 오글라. 백세에는 뭐라 그래요? 인생은 놀다 가면 좋고 이래 가면 좋고 저래 가면 좋은데 백세의 진짜 저승사자가 날 데리러 오글라. 나는 아직 갈 시간이 안 돼서 못 간다고 전해라. 이랬던 게 어느 날 갑자기 김종환이가 작사 작곡을 그래서 그따 그래서 근데 우리들이 늘 그래서 명은 짧다. 왜 짧은지 아세요? 각설이들이 불렀던 거를 편곡해서 갔는지는 엄마 아버지들은 먼저 그래. 맨 처음에만 아 이런 노래가 있었구나. 아 슬프구나. 그랬다가 각설이들이 부른 편곡된 거를 부르다 보니까 명이 짧아져. 그러니까 자기들이 배워야 돼. 자기들. 근데 나는 저 아버지 때문에 저에게 임병하려면 사장은 언제 뒤질라는지 저거 뒤지는 날이 내가 생일날인데 물도 안 들어오고 물 들어오면 빠진다더니 물 들어와도 뭐 만조가 돼야 들어가느니 언제 만조되려는지 맨날 백세 인생 얘라 이씨와 백세 인생 봐봐라 내가 끝끝내 내도 백세까지는 살라고 악착같이 이빨 부리고 내가 빈다 빌어 이 못다 이씨 노래 시켜놓고 저 팔짱 끼고 이 흔드는 꼬라지 봐라 이 뭐니 박수 백세 인생 차렷 경례 으이. 살아생전 갈 것도 없고 올 것도 없고 저승에 있는 저승사자가 이러나 하늘에 있는 하느님을 드리려나 인생살이 놓고 가다 보면 즐겁고 갈 것도 없고만 여기 오신 분들은 늘 건강하시고 늘 하시는 일마다 잘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한평생을 살아도 그냥 150년도 살지 못하는 인생 살아도 10년을 살아도 100년을 살아도 먹고 사는 게 10년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들 박수도 치시고